제일 먼저 할 것은요, 물을 끓여주는 거예요. 물을 끓여주는 동안에 도구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보통 예가체프는 신맛으로 먹는데요, 다크로스팅이 되어 있어서 호기심에 구매를 해봤는데요, 많이 기대가 되네요. 원두 30g을 넣어줄게요. 블라인더로 갈아줄게요. 핸드드립은 지금 굵기를 굵게 하는 편인데요, 저는 좀 더 갈아줬어요. 필터는 종이 필터와 스테인리스 필터가 있는데요, 건강을 위해서 종이 필터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잔과 종이 필터를 예열해 주시고요. 그리고 종이 맛도 없앨 수 있습니다. 뜸은 30초 동안 들릴 거고요. 주의사항은 되도록이면 물이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면 좋고요. 뜸 들일 때 물은 앞으로 추가될 물의 양이랑 상관이 없어요. 1차로 60g의 물을 넣어줄 거고요. 되도록이면 가운데로 가에는 물이 닿지 않게 해주세요. 2차로 120g의 물을 넣어줄 거예요. 마지막으로 90g의 물을 넣어줄 거예요. 총 2분 40초에 추출을 끝마칠게요.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가수는 180g을 넣어줄 거예요. 맛있다.